드라마에 나왔던 거 너무 너무 좋아서 좋은 것들밖에 안 나왔는데 여기 와서 조금 더, 아, 그렇게 드라마처럼 아닌구나. 한국말이 통하는 게 그 신기하다. 해외 나가면 답답해요. 아, 그래요? 한국말.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핀란드에서 온 레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전 독일에서 온 이라이다입니다. 네, 저는 지금 한국에 26년 전에 와서 총 21년 정도 살았습니다. 저는 이제 아직 온 지 3개월밖에 안 되지만은 한국에 한 2년 정도 갔다 왔다 하셨지만은 한국은 잘 알고 갔다요. 네, 지금은 완전 한국 사람, 한국 배치 다 완료된다고 생각하십니다. 핀란드 저한테는 어려웠던 게 너무 각자의 삶에 집중하다 보니까 뭔가 좀 같이 하는 그런 느낌이 없어서 그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리얼씨랑 같이 한국은 외국에서 어떤 이미지이시는지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한국이 처음 몰랐을 때는 잘 몰라서 어떤 이미지 있는지 잘 몰라서 일단 한국 그냥 멀리에 있는 나라? 이런 생각밖에 너무도 약간 문화적 다른 거 많다고 생각했었어요. 제가 그때 핀란드 유학 갔을 때는 그때 당시에는 되게 막 그럼 너 북한에서 왔니? 이런 거를 되게 막 물어봤었는데 최근에는 뭐 훨씬 더 기술적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회사라든가 이런 기업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전자제품이나 IT 이런 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저 드라마 통해서 한국어를 배운 거예요. 그래서 한국 문화도 이렇게 많이 알게 되었어요. 일단은 거기 너무 다 진짜 아니에요. 드라마에 나왔던 거 너무 좋아서 좋은 것들밖에 안 나왔는데 여기 와서 조금 더, 아, 그렇게 드라마처럼 아닌구나 이렇게 좋은 것만 나왔다고요? 아, 좋은 것만 나왔죠. 뭐, 부부의 세계 봤어요? 아니요. 뭐죠? 부부의 세계? 부부의 세계 보면은 한번 봐볼게요. 안 좋은 것만 나오는 것 같은데. 네. 저 진짜 완전 뭐 태양기 후에 아니면 약간 도깨비 약간 완전 로맨스 한국 드라마 이런 봤네. 거 많이 봤죠. 그래서 당연하지 좋은 것밖에 안 봤죠. K-POP 왜요? 아니에요? 뭐 좋아하는데요? 아니 레어 씨는 한국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 뭐예요? 저는 빨리 들어간 거 아니에요? 원래 딱 이거 나오면 뭐예요? 저는 일단 제가 요즘 등산을 많이 가서 산이 생각나요. 핀란드는 산이 없거든요. 똑같아. 베를린도 네. 없어요. 저 최근에 사페산을 갔는데 거기를 되게 좋아했어요. 저도 등산 요즘은 가기 시작했는데요. 월추산이 제일 최고였어요, 여러분. 아, 그거는 어쩔 수 없이 외국인들이 한국은 모르잖아요. 그래서 K-POP 덕분에 한국을 알게 되니까 뭔가 이미지 K-POP이가 이미지 되는 것 같아요. 약간 엔터테인먼트가 너무 외국에 잘 되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아, 저는 K-POP 좋아한 거 아니고 그 가장 먼저 떠난 것 같았어요. 힙합 좋아해요. 저 힙합. 아, 힙합. 예, 저 한국 힙합 엄청 좋아요. 김치. BTS? 네, 요즘은 다 알아요. 저 아버지까지 다 BTS 들어본 적이 있어요. 왜? 뉴스에서 나왔으니까요. 저희는 뭐 그냥 되게 한국이 되게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까지 좋아졌잖아요, 상황이.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생각이 깊지 않을까요? 정이 많아요. 한국 사람들 배려랑 정이 많다고 제일 먼저 나와요, 전. 한국인 사람 생각하면 어떻게 달라요? 말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말을 많이 하고 한국인으로 생각하면은 약간 조용한 그런 걸 싫어하는 것 같은 그러니까 되게 분위기가 어색한 걸 되게 싫어하다 그런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저는 그거는 배웠어요. 약간 독일에서 그거 배울 수가 있어요? 드라마 보면 아니 네, 어떻게 하면 제가 한국 친구 얘기하면은 딱 봐요. 한국 사람들의 입는 스타일이랑 머리 스타일이랑 저 진짜 이거는 얘기 100번도 하는데도 할 건데요. 진짜 제일 좋았던 거 한국 사람들의 걷는 약간 걸 때는 한국 사람들만 걷는 거 있거든요. 그리고 중국 사람도 일본 사람도 약간 좀 머리 스타일 그리고 입는 스타일 덕분에 저는 스타일. 이제 그건 좀 구별 가능해요. 그럼 다 발가벗고 있으면 못해요? 그거 아니에요. 한국 사람들 무조건 한국 사람들이 잘 구별할 수 있는데 약간 다른 나라들 다른 이제 약간 동양인들이 잘 모르겠지만 한국 사람들이 제일 잘 알 것 같아요. 관심이 더 많아서 그럴지도.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한국인 일본인이랑 중국인은 구별할 수 있을 것 같고 동남아는 또 따로 구별할 수 있을 것 같고 가능한 것 같아요. 근데 신기하게 저는 레오 씨 봤을 때 레오 씨는 독일 사람인 줄 알았어요. 독일 사람이요? 독일 사람처럼 약간 저는 여기서는 모르겠어요. 유럽 약간 사람들 보면은 좀 알 수 있는데 약간 레오 이름이 레오도 독일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아 레오는 핀란드 사람이었군요. 근데 저는 독일 사람 대수 사람들 믿을 수만큼 그렇게 생겼어요. 그래 이제 구별하는 진짜요? 구별하는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저는 보통 항상 러시아라고 하는데. 네 나. 아 네 핀란드는 일단 한국에 검사체를 보내서 한국에서 이제 그걸 다 연구해서 또 보내주고 보내줄 때 빈 비행기로 가는 게 아니라 핀란드에서 필요한 뭐 의료기기나 이런 것도 같이
같이 보내서 그렇게 도와주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전도 이제 드라이 프로테스트가 독일에도 이제 지금 시청됐고요. 그리고 이렇게 테스트가 많이 하는 방법도 이제 한국에서 다 이제 알려주신다고 들었어요. 아 진짜요? 아 그거는 몰랐네요. 그거는 저 할아버지 점점 여셨는데 그거 너무 멋있어요. 네. 이것도 한국 사람들의 정의인 것 같아요. 약간 다른 나라들 도와주시고 그렇게 뭐 자기 나라도 지금 엄청 힘들긴 시간인데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이제 배려하니까 G7 노력할 만큼 해요. 의리도 의리지만 약간 한국만 좋아진다고 이게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뭐 해외에서 또 한국에 들어올 수도 있고. 맞아.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다른 나라들도 같이 해가지고 이겨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많이 바뀌었죠. 저 생각에 약간 한국은 다 약간 아까 얘기했죠처럼 뭐 기생충 드라마, 케이팝 이런 거 알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시설이도 약간 한국의 실력이도 있는지 몰랐잖아요. 그래서 저 생각에 지금 엄청 좋은 의미로 바뀌고 있어요. 아직도 바뀌고 있고. 한국 이미지는 사실 계속 좋았어요. 그래서 계속 좋았는데 이제 특별히 또 코로나라는 게 생겨가지고 일을 되게 빨리 진행하고 다른 나라도 도와주고 이런 이미지가 생기긴 했죠. 맞아요. 저는 다르죠. 약간 우리는 근데 리오 씨랑 저는 이제 한국에서 사니까 이렇게 직접 한국에 하는 방법들 봤잖아요. 이제 코로나 팬데믹 하실 때. 그래서 저는 엄청 긍정적으로 아주 긍정적으로라고 생각하죠. 특히 지금 외국에도 이렇게 인정받으니까 훨씬 더 저는 또 좋아요. 한국 이미지 좋죠. 그러니까 한국 위견이 가르는 게 당연히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좋지 않을까요? 한국말이 통하는 게. 네. 신기하다. 해외 나가면 답답해요. 아 그래요? 한국말 다 못해가지고. 와우. 핀란드에서는 일단 그 너무 각자의 삶을 살려고 하는 게 그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 너무 관심을 안 주고. 인정. 근데 그건 너무 신기해요. 왜냐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살았으니까 저는 그런 거 가끔씩 편하긴도 해요. 약간 저한테 개인적인 시간. 근데 이제 리오라고 이제 생각하면은 한국에서 완전 이제 같이 하는 문화가 너무 강해서 이렇게 느낄 수 있다고 한국 사람처럼 느끼는 것 같아요. 리오가. 신기해요. 이미지 계속 좋아하는데 계속 이제 또 약간 이제 긍정적으로도 바뀌는 것 같은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지금도 좋고 한 내년이나 10년 후에는 한국 또 무슨 이미지 가질까? 또 어떤 좋은 일이 했을까? 일단은 좋은 이미지 많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10년 후에도. 오늘은 요즘 한국 이미지가 어떤지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았습니다. 네, 영상을 좋아하셨다면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봐줘서 감사합니다. 안녕.